1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30쪽에 20번 보세요. 20번 보이나요? 자, 직사각형 ABCD가 있는데, BC하고 CD 위에 전 P하고 Q에서 Q는 이제 CD의 중점. 삼각형 ABP라는 것이 2, PCQ라는 것이 3.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A, B, C, D. 여기가 중점이라서 Q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르니까 P야. 근데 자, 이렇게 선 그어져 있고, 이렇게 선 그어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선 그어져 있지. 그런데 나와 있는 게 ABP 넓이가 2고, 그 다음에 PCQ, PCQ의 넓이가 뭐라고? 3이라고 나와 있어. 자, 이때 우리가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얼만데? 라고 물어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이들을 뭐 잡아내야지 되겠지. 예, 왜냐하면은 그냥 해도 되겠네. 봐봐. 지금 우리가 잡고 싶은 ABCD 넓이가 얼마지? 자, 이렇게 하자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얘가 3이잖아. 근데 밑별의 길이가 같잖아. 그지? 그럼 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이 삼각형 넓이하고 이 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돼? 즉, PQD의 넓이랑 PCQ의 넓이가 넓이 어때? 밑별의 길이가 똑같은 게 3이잖아. 맞아? 그 다음에 지금 BC하고 AB하고 평행하지? 그러면, 자, 삼각형 ABP. 요 넓이 2잖아, 지금 생각해. ABP. ABP가 2인데, 요렇게 선 그리면, 삼각형 DBP의 넓이는 어떻게 돼? 똑같겠지? 높이가 갖고 밑변 BP로 공통이니까. 맞아요? 그 요 넓이가 얼마라고? 2라고. DBP가 넓이 2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지금 삼각형 BCD의 넓이가 얼마 돼? 3 더하기 3 더하기 2다, 이거, 그죠? 그럼 뭔데? 8이잖아. 그럼 삼각형 DBC가 8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전체 넓이가 얼마야? 16. 이렇게 보면 되지. 이해돼?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그러면 선본 CQ의 넓이랑 선본 DQ의 길이 넓이가 DQ의 길이가 같으므로 그제 삼각형 PCQ의 넓이랑 삼각형 PQD의 넓이가 같다 이 말이지. 그제 여기에 이제 3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본 AD하고 선본 BP하고 BC하고 평행 이고 선본 BP가 공통이다. 공통이므로 삼각형 DBP는 삼각형 ABP랑 같아서 얘가 2 됐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삼각형 DBC는 뭐래요? 삼각형 DBP 더하기 삼각형 PCQ 더하기 삼각형 PQD 이니까 얘가 이제 8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 사각형 ABCD가 CD가 뭐다? 직사각형이잖아. 직사각형 이므로 그지? 삼각형 DBC랑 삼각형 ABD랑 똑같이 이제 8 된다는 얘기. 따라서 사각형 ABCD가 얼마 된다고? 16 된다, 이 말이야. 제곱센티미터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안 붙어있네. 10이야, 16이야, 답이. 문제 자체에서 제곱이 안 붙어있어서. 이해돼요? 이렇게 풀면 돼. 이해가 잘 되니? 이거 깜빡거리면 계속 깜빡거리면 짜증나네. 이제 보세요, 이거. 또. 됐어. 이르지, 무슨 말이지? 넘어간다? 근데 뭐, 쌤이 이제, 나는 이렇게 풀었는 거고, 해설지는 풀이가 이렇게 돼 있어. 보기만 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나도 여기 C겠지? 하나? 그럼 요 넓이가 얼마야? A 곱하기 C 곱하기 2분의 1 했는 게 2 된다 이 말이야, 그죠? 맞나? 그럼 AC가 2 된다 이 되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 2분의 1 BC가 얼마야? 3이잖아. 그치? 그럼 BC가 얼마야? 6 된다. 요거하고 요거 가져갔다, 그죠? 그럼 우리 전체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A 플러스 B 곱하기 얼마? 2C 이거다 이거죠? 저기 한번 해야 돼. 2AC 더하기 2BC다, 그죠? AC가 얼마야? 2잖아. 이제 2 곱하기 2니까 4고. 여기 6이잖아. 6 곱하기 2니까 얼마다? 아, 12 된다. 그래서 얼마 된다? 16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오케이? 이건 나쁜 건 아닌데, 문자를 3개 된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알면 이게 편하지. 3개 더 풀리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는데. 세기민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얘네들이 문자를 A, B, C라고 도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야. 오히려 세기민이 지금 풀이했던 이 방법은 이제 밑변의 길이 같은 거, 넓이 같은 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세기민이 방금처럼 풀이를 한 거야. 이해되냐? 오케이. 밑에처럼 보였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에서는 A, B, C 두고 풀으라고 돼 있잖아. 그죠? 22번 보자. 자, 22번은 우리가 이제, 그 개념 유형할 때 했던 문제죠, 그죠? 붙이는 거. A, B, C, D. 가 돼 있고. 자, 여기에 선거가 돼 있고, 여기가 P입니다. 그죠? P. 여기가 45도 돼가지고, 74도구나. 여기 74도 돼가지고, 됐고. 여기가 45도 되는 거. 45도 돼가지고, 여기가 Q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면 CD의 연장선 위에 DP의 길이랑 BP의 길이랑 BP잖아. 요거 떼가지고 여기 붙이는 건데 요거 이제 삼각형 ABP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야.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CD의 연장선 위에 DP 오케이? 다시 하고 BP의 길이하고 같게끔 선을 잡겠다 이 말이야. 그럼 연장선 위에 있으니까 이게 수직된다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 요 길이 요 길이 같은 거는 정사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뭐가 되는 거야? 합동되는 거야. 그게 떼서 붙였다고 설명 가능한 거겠지.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자. 그럼 선분 CDA 연장선 위에 선분 BP랑 선분 DP'인 D-를 잡자. 해서 잡았는 거야. 아야. 그죠? 왜? 아니, 사람 비웃어? 아, 누나. 오늘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하지? 예? 왜요? 아니, 몰라. 왜 이렇게 좋아하지, 얘가 지금? 생김이 하다가 부딪혀갖고, 아, 이랬는데. 생김이 아픈 거를 아니, 보고, 행복해하는 친구가 있다. 아니, 잠깐만. 아, 제가 여기잖아. 그 선생님 보면 표정이 다 보였단 말이야. 뭐지? 생김이 아픈 표정이잖아. 사람이 아파하는데 니가 좋아한다? 아, 왜 죽은 것 같고. 아니, 아프잖아. 아프고 일상수잖아. 아니, 근데. 쟤 아픈 걸 보고 이렇게 행복해한다. 이게, 아니, 이게 말이 돼? 선생님, 선생님. 아니, 잠깐 얼굴 보고 보는 거 아니야? 제가 얼굴 보고 보셨나 이 말이네. 아니, 제가 본인 이런 거 하고 주저앉고 이런 거. 혹시 그거 때문에 복제를 먹치는 거 아니야? 아, 표정 보고 싶어서. 한번 해보자, 그래. 자, 이렇게 됐다, 그제? 그러면 이제 삼각형 A, B, P 하고 삼각형 A, D, P'. 하고 무슨 합동이라고? 아, S, A, S 합동이죠, 그죠? 합동이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분 AP'하고 선분 AP하고 길이가 같고 각 BAP하고 각 DAP'하고 각이 같아. 됐죠? 이렇게 두 개가 각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맞지? 이렇게 만들어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각이랑 요각이랑 두 개 더하면 얼마야? 45도지. 요각이랑 요각 빼도 얼마야? 45도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하고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합성되는 거야. 왜? AQ가 공통이고, 아까 전에 대응변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다 했지? 그 다음에 인각 여기 45도인데, 두 개 더해도 몇 도 된다고? 45도 된다. 따라서 두 개가 합동된다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무슨 각을 구하고 싶은 거야? 요 각을 구하고 싶은데, 이 각 구하는 거랑 이 각 구하는 건 어때? 같은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은, 요 각 나오니까, 맞아 보고 있는 요거, 대응각이 크기 같다라 설명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돼요? 아, 설명해보자. 자, 일단 각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그죠? 각 BAP, BAP 더하기 각 DAQ, DAQ는 90도 빼기 45도라서 45도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 아까 여기에서 대응, 얘가 대응변. 예, 각. 소리 대응변 오케이 여기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BAP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DAP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BAP 대신에 각 BAP 대신에 DAP 다시 더하기 각 DAQ가 45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걸 기억이라고 두고 이건 니은이라고 두자 왜냐하면 니은 때문에 그럼 요게 이제 뭐야 DAP-하고 DAQ하고 DAP-하고 DAQ하고 더하면 얼마야 그게 이제 각 그 P-AQ 된다 그래 그래서 요 각이 각 네, P-AQ가 돼서 얘가 45도라는 설명을 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삼각형 이번에 아까 얘기했지 APQ하고 와 삼각형 AP-Q AP-Q P-Q하고 이 두 개에서 자 첫 번째 선본 AP 길이하고 AP- 길이하고 선본 AP의 길이하고 같다는 설명할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기역 대응변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선본 AQ는 공통변이다 그죠?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각 PAQ PAQ하고 각 P-AQ 둘 다 45도로 같다는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삼각형 APQ하고 삼각형 AP-Q하고 두 개가 무슨 합동이라고 SAS 합동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그죠? 이 두 개가 SAS 합동이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각, 뭐야, AQD를 구할까, 그죠? 각 AQD는 각 AQP. P랑 같고, 왜냐하면 요거 대응각 때문에 그래. 됐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AP, AQP가 되는 거고 요 각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180도 빼기 45도 빼기 74도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요 계산하면 119도다 이거 그죠? 119도 빼면 180도에서 119도 빼면 1. 그 다음에 61도가 되겠다라고 설명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풀면 되네. 이거는 개념에서 했단 말이야. 됐죠? 23번 보자. 자, 점사각형이라고 돼 있고 ABCD가 자, 한별의 길이가 10이라고 돼 있고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뭘 구하고 싶어? DE의 길이하고 DF의 길이하고 DE하고 뭐라? DE 길이하고 DF의 길이하고 두 개 더 하면 어째 되는데?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냥 정사각형 그려보자 정사각형 ABCD야 이게 A, B, C, D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대각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cm 돼 있어 A가 10cm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AB하고
그 다음에 뭐 길이하고 BF하고 길이가 합계 되는데 여기 10cm고 여기 10cm 되게끔 여기에 E를 잡아라 했고 E에서 수직으로 내려서 여기 만나는 점을 F로 잡았다 이 말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시윤이 앞머리를 좀 잘라라. 눈 안 찌르나? 잘랐는데요? 걸리적거리는데 내가 잘라줄까? 안 싫어요. 왜? 뭔가 한 여기까지 자른 것 같아. 다시 자라겠지. 맞잖아. 아 맞는데 빅다인 자를 수 있어. 빅다인은? 저 제가 잘라요. 괜찮은 것 같은데. 맞죠. 옆으로 넘겼다. 불편해. 근데 니도. 이거 옆에서 이거 말해. 지우하고 저기 어 예지철 이렇게 아예 이렇게 넘기던지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안 걸리잖아. 어? 그럼 눈 안 씻어도 괜찮아. 아니, 아니, 옆에 이렇게, 이렇게 눈 안 걸리게 자르든지. 어? 너무 아주 괜찮아요. 아니야, 지금 내가 제일 불편하다니까. 눈이 나빠진다니까. 니가 말해. 알고 싶어. 괜찮아. 나빠진다고, 눈이. 나빠져서. 여기까지도. 이렇게. 괜찮아? 할게, 이거. 어때? 별로야? 네. 5대5 맞나? 5대5가 더 나을 것 같아. 5대5가 더 이상하지 않나? 네, 더 이상할 것 같아. 빙구 같잖아. 자. 빙구가 뭐예요? 빙구가? 어, 예, 빙구. 자, 오케이. 어,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떻게 했노? 같다고 그랬어. 그치? 자, 일단 아이디어부터 보자. 자, 요거 길인데, 여기 지금 B 길이가 이제 10cm라는 길이잖아. 근데 이제, 사각형 ABCD가 무슨 도움이 돼서 정사각형이라고 돼 있지?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야. 요 길이가, BC 길이가 얼마야? 10이잖아. 그럼 요 길이도 같은 거야. 맞아? 그럼 봐봐. 놀라운 선, 마법의 선. 휴, 꺼져라. 대박. 어떻게 돼? 요거, 요거하고 뭐 두 개가 뭐 되는 거야? 합동되는 거야. 오케이? 두 개 합동되는 거야, 합동. 놀랍지 않아? 무슨 합동이야? 빗병 공통. 그죠? 직각. 여기 직각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두 개, RH까지 됐고, 나머지 변한 게 길이 같은 거. RHS 합동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떻다는 얘기야? 같지. 맞아? 근데, 이거 자주 사용하는데 잘 봐. 이 정사각형인데, 요거 한 개 각이 몇 도야, 이거? 45도지. 왜냐면 이거랑 이거 같으니까. 여기 45도잖아, 정사각형이라서. 그럼 이 지금 삼각형 DEF, DEF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왜? 여기가 45도고 직각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 45도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맞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됐으니까 EF의 길이하고 뭐의 하고 DE의 길이하고 그렇다? 같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댔잖아. 그럼 결국에는 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단 말이야. 같다는 얘기야.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게 DE하고 DF 길이 더했는데 DE 대신에 이거 써낸다는 얘기야. 그 우리가 노란색 길이 두 개 됐는 거 그랬거든? 이거하고 노란색 썼잖아. 노란색 말고 요 길이하고 그죠? 요 길이 두 개 더했잖아. 그죠? 근데 아까 전에 DF 길이가 대신에 뭘 써도 된다는 얘기야? 요 길이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두 개 더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답 뭐야? 10. 알겠나? 10제. 이해한 표정 하라고! 됐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럼 삼각형 일단 BFE하고 와 삼각형 BCF. 자 여기에서 자 첫 번째 BF는 공통. 두 번째 각 BEF도 하고 각 BCF 둘 다 90도 된 거 명확하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선분 BE의 길이가 뭐라 같다? AB의 길이랑 같고 이고
선분 AB의 길이랑 선분 BC가 길이 같다. 이므로 선분 뭐하고 BE 길이하고 선분 BC의 길이하고 같다 이 말이겠지. 됐죠? 따라서 삼각형 BFE하고 합동, 삼각형 BCF하고 두 개가 뭐였다고? RHS 합동된다는 얘기야. 맞나? 두 개가 RHS 합동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길이를 무슨 길이? EF 길이하고 CF 길이 같은 거 설명한다. 따라서 그러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선분 EF의 길이랑 선분 CF의 길이랑 같다. 왜냐하면 대응변이니까. 됐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사각형 ABCD가 CD가 정사각형이다. 그죠? 정사각형. 이므로 각 BDC가 45도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삼각형 DEF에서 각 DFE의 각이 180도에서 90도 빼고 45도 빼니까 얘가 45도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각 BDC랑 각 DFE랑 DBC? 아, BDC? BDC? 오케이. 맞네. DFE랑, 이므로 삼각형 DEF는, 이므로 선분 DE의 길이하고 선분 EF의 길이랑 같다는 얘기. 오케이. 기역이고 니은 하자. 기역하고 니은에 이렇게 결국에는 DCF의 길이야 선분 DE의 길이랑 선분 CF의 길이랑 같다라는 설명할 수 있는 얘네 무슨 말인지 DE의 길이가 CF의 길이가 같다 라고 만들어보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 구하고 싶다고? 선분 DE 길이 더하기 선분 DF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DE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선분 CF를 써도 되고 더하기 DF는 그대로 쓰자고. 그럼 CF 더하기 DF 하니까 이것이 뭔데? 선분 CD가 된다. 따라서 얘가 10cm가 되겠다라고 풀렁되겠나게. 오케이? 깔끔하지? 깔끔 그 자체. 오케이? 27번. 재밌지? 이 은 뒤에 있지. 어? 일로 와. 아, 일로 와. 고등부 시키기 전에 빨리 와. 빨리 와야지. 됐지, 이제. 됐나? 마지막. 오케이. 어? 필요 없어, 그런 거. 너무 뒤에 있으니까 좀 열심히 안 하는 느낌 나잖아. 열심히 하는데 오해받잖아, 그치? 아무리 눈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니가 앉아가지고 자고 있는지, 문제 풀고 있는지, 수업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저 열심히 들어요. 그니까, 그건 모르겠어서 쌤가 의심할까봐 불렀는 거 아니야. 샤프씨도 지금 이상하게 하고 있잖아. 어? 왜 거꾸로 하는데, 이거? 바보야. 그래, 뒤로 넣으면 톡톡톡 울림 나오는데. 그 시스템 자체를 지우개로 아예 빼갖고 없애라면 되잖아, 이거는. 어? 빼줄까? 어, 빼주잖아. 빼주고 이거지, 이거. 안 닫으면 되잖아. 지우개를. 지우개 따로 있잖아. 아유. 나이가 몇 갠데, 아직까지 지금, 선생님이. 어? 저기, 샤프신 없는 거 설명해줘야 돼. 진짜 답답해, 답답해, 선생님 보면은. 어? 커서 뭐 될 건데? 그니까 엄청 대단한 사람 뭐 될 거냐고. 모르겠어요. 진짜? 얼마나 대단한 사람 되려고 그러는데? 어? 궁금하네, 갑자기. 27번 맞아요? 27번 아이가. 내가 다르다, 책이. 아니요. 그림 뭐야, 이상하나? 아니, 성인선이 길길래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 좀 길어졌네. 왜 그렇지?
어쨌든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선을 그어서 이제 요 각을 이등분했어요. 요 각을 이등분했는 거예요. 이렇게 각 이등분. 그죠? 여기 만난 점을 E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회전을 해서 회전을 해가지고 요 C가 요 A는 고정돼 있고 얘 회전한 거예요. 회전. 그죠? 회전을 해가지고 요 C가 어디에? C 맞나? 어 C 맞네. 여기 A, C, E에서 C가 여기 오게끔 해가지고 C-가 여기 오게끔 해가지고 이게 이제 도형을 새로 만들었는 거야 이거 요래 그죠? 만들어 여기를 E-라고 했고 요거를 요렇게 회전시킨 거다 이 말이야 됐나? 어 그럼 당연히 뭐겠어 요 회전시킨 거니까 각이 똑같겠지 합동인 거니까 요거 딱 되겠지 됐어?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A, C-E- 각하고 ACF 각하고 두 개 더하면 얼만데? 라고 물어보는 거야. 나와 있는 건 무슨 각이 나와 있어? 각 DAC 그죠? DAC가 40도야. 여기 전체 40도라고 얘들아 40도 이해돼? 이건 또 40도 아 그러면 잠이 와 지금 하품 했잖아 선생님 지금 안 보고 있는 다 보고 있다고 너희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눈에 왜 초점이 없어? 아니 초점 있는 수니까 보겠죠. 지금 이거 뭔 소리야 이게? 아? 너 왜 그냥 제 이유도 없이 맨날 혼나고 있어? 쌤이 그냥 하는 거야. 자 봐봐. 갈 돌려고. 아 뭐 갈 돌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섭섭하잖아. 어떻게 하지? 자 오케이. 어, 자 봐봐. 아니, 동그라미 한 개 얼마야, 이제? 20도, 그것도 알잖아, 그죠? 근데 지금, 여기 평행삼이니까 요거하고 요거 평행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면 어디가 동그라미야? 밑에 있는 요거부터 동그라미다, 이 말이야. 평행하고 엇각이니까. 맞지? 설명할 거야, 저들은. 할 거라서 여기가 이제 된다. 그럼 여기가 20도고 여기가 20도니까 여기 전체가 얼마야? 140도다,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 이 각도가 몇 도야? 140도 명확하잖아. 왜냐면 회전하는 거니까 각도가 변화가 없겠지. 네. 그죠? 그래서 AC-E- 거기 나와 있는 앞에 있는 AC-E는 140도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이 또 무슨 각으로 구하고 싶냐면 CAF CAF 어? CAF CAF 어딨냐? 여기 F가 어 F라는 거 CAF의 각을 구하고 싶대. CAF 요 각 구하고 싶네 요 각 맞나? 어. 그럼 버리. 자, AC 길이하고, 응? AC-의 길이하고 어때? 같겠지? 네. 왜냐 뭐, 회전했으니까 길이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AC-C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요 각이 얼마야? 업가. 40도지. 맞아? 그럼 여기도 몇 도란 말이야? 길이 같으니까. 40도지. 맞아?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80도니까 위에 남아있는 이 각도 몇 도야? 어? 100도 된다고. 맞아? 근데 여기 이 각도가 얼마야? 20도지. 남아있는 각도 얼마야? 80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에 있는 저 각도 80도라고. 그럼 아까 이 전체 각도 180도고. 아니, 180, 140도고. 그럼 여기가 이제 80도 되는 거니까. 140도 더하기 80도 하면 얼마야? 220도다. 이거. 답 220도야. 어렵지 않지, 그죠? 상당히 어렵다. 됐어요? 설명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각 DAC가 40도이고, 각 DAE하고, 각 CAE하고, 같다이므로, 각 DAE랑 각 CAE가 몇 도? 20도씩이다. 그 다음에 선분 AD하고 선분 CE하고 평행임으로 각 AEC, AEC하고 각 DAE하고 똑같이 20도다. 그치? 왜냐하면 이거 업각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각 삼각형 ACE에서 각 ACE는
180도에서 20도 빼기 20도 돼서 140도 되나? 맞나? 그럼 삼각형 ACE하고 뭐하고? AC하고 AC-E하고는 합동이다, 그죠? 맞나? 회전해서 물어. 삼각형 AC-E-랑 삼각형 ACE랑 합동이라고, 그죠? 왜냐하면, 회전해서 그렇다. 무슨 합동 이런 거 찾는 게 아니고, 회전했기 때문에. 네, 회전 도형이니까 변화가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회전했기 때문에 합동된다. 따라서, 각, 우리가 AC-E-는 각 ACE랑 같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배음각이라서 여기가 140도에 쓰면 돼. 자, 한 개 찾았죠? 이제, 아까 전처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하고 뭐하고 같다고? 선분 AC랑, 선분 AC-랑 같다, 그죠? 왜냐하면, 합동이니까. 아, 대응각, 대응변. 대응변이에요. 합동 설명했으니까 대응변을 하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삼각형, AC-C가 200m 삼각형. 삼각형이다. 그러면, 각 AC, C-는 각 DAC랑 같다, 그치? 왜냐하면, 선분 AD랑 선분 CC-가 평행하고 업각이라서. 그죠? 됐지? 요 값이 얼마 된다? 40도 된다는 설명할 수 있겠네. 됐어요? 네. 이게 40도라고 가져갈 수 있다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선분 AC랑 선분 AC-랑 같다. 이므로 각 AC-C가 얼마? 또 40도 된다. 됐어요? 그러면 따라서 각 CAC-의 각도가 180도에서 40도 빼기 40도. 그래서 100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각 우리가 찾는 C-A-E-가 얼마? 뭐랑 같다 원래? C-A-E랑 같다. 내용과 좁아 좁아 스톱! 오케이. 왜냐하면 대응과 뭐야?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0도.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각, CAF가 각 CAC-에서 각 C-AE-를 뺀 거니까 얘가 이제 80도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 아까 전에 140도인 거 나왔고, 그 다음에 80도인 거 나왔으니까 두 개 더하니까 220도 된다는 여러분들 쓰면 됩니다. 오케이! 얘네? 재밌지? 재밌지? 재밌어? 그렇지. 재밌는 거야, 얘. 지도 재밌지? 재밌잖아. 거짓말이야. 아! 지금? 이게 왜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이게 왜 거짓말이야? 재밌잖아. 근데 재밌잖아, 이거. 재밌어서 재밌는데, 됐잖아. 거짓말 한 거야? 거짓말이야. 야, 팀에서 거짓말이야. 아, 진짜 엉망진창이야, 얘들. 맞아. 스텝 2 보자. 도영은 진짜 서술 최상이니까 서술이랑 최악이야. 엄청 많아. 잘 봐야 되겠어. 꼭대 치면 다 틀리니까. 정신 차리라고. 응? 자, 보자. 1번. 1번 볼게요. 세트 1번. 사각형 ABCD 있죠? 이렇게. 아니, 이게 사실 재밌지 않나?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내 싫어하는 게 뭐냐고? 선생님 네. 싫어하는 거 뭐 있지? 네. 아, 나 오렌지 싫어해. 오렌지가 된다고 계속 물어보면 어때요? 아니 수학이 싫어 그러면? 수학이랑 아니, 오렌지급이라 교회 좋진 않잖아요. 아니 수학이 싫냐고. 하나 행복해지진 않아요. 왜 안 행복해지잖아. 재밌잖아. 문제 풀리고 하면 수학 잘하면 재밌는데. 아니 이거 잘해본 적이 없어 그렇잖아. 어? 한번 잘해봐. 재밌어.
재밌어 진짜. 아 내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 해봤잖아. 네. 잘 해본 적이 없잖아. 네. 근데 뭐 어떻게 알아? 그럼요. 선생님 잘 해봤잖아. 어? 네. 재밌잖아. 나는 경험 해봤으니까 아는 거지. 그럼 오렌지가 왜 싫어요? 오렌지 먹어봤어. 근데 약간 토하버렸어. 네. 어 그래서 싫어. 이거 명확하지? 수학 싫다고 토했어? 그건 아니잖아. 봐봐. 자, 봐봐. 맞지? 어. 인정? 어. 자. 이렇게 돼 있어. 문제에서 지금 AB 길이하고, BM 길이하고, CM 길이하고, 같다라고 돼 있다. 이때 AMD의 크기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나와 있진 않아. 근데 뭐. 일단 AB에, 아이고,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냐. ABM인데, 길 두 개 하잖아.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은 뭐야? 김밑까지 크기가 어때? 같다. 이각이랑 이각이랑 어때? 같다는 얘기야. 근데 이 도형이 무슨 도형이 됐어? 평행 사변형 ABCD를 했잖아. 그지? 그럼 요각이랑 요각이랑 또 어떻게 돼? 같다고. 이해돼? 어,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지금, 이게 평행사변이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또 길이 같잖아. 아니 뭐 CD하고 AB하고 길이 같잖아. 그럼 결국에는 CD하고 CM하고도 길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무슨 도형이야? 삼각형 CDM도 무슨 도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대? 길이가 같다 이 말이야. 맞아요? 그럼 엇각에 의해서 이것도 길이가 아 각도가 아,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평행하고 엇각에 의해서 서로는 다 해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일단 이해되지 지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근데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요 각도 구하고 싶거든. 오케이. 근데 이 각도하고 이 각도 더한 몇 도야? 180도지. 어 평행하니까 그제 원래 정확하게는 저 각도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같고 그죠? 그죠? 그럼 이 각도하고 이 각도 더해서 180도니까 결국 이 각도하고 이 각도 더해서 180도다 이건데. 그제 어쨌든 간에 두 개 더하면 180도라고. 그럼 뭐? 이 동그라미 더하기 2x가 뭐 된단 말이야? 180도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x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90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삼각형 AMD에서 동그라미하고 x 더하면 90도니까 남아있는 이 각도 몇 도야? 90도. 그렇죠. 이해돼? 이해되냐고? 오케이. 더 그려보자. 자, 선분 AB하고 선분 BM하고 길이가 같음으로 각 BAM하고 각 BMA하고 같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그 선분이 아니고 맞네. 선분 AD하고 선분 BC하고 평행이므로 각 DAM이랑 각 AMB랑 같다는 말이지. AMB? BMA라고 적어야겠다. 위에 거랑 같다고 설명해야 되니까. 그죠? BMA라고 쓰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지금 두 개가, 뭐야, 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뭐 같은 거 말이야. BAM하고, 뭐하고, DAM하고 같다는 얘기야. 따라서, 각 BAM하고, 각 DAM하고 같다에 설명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선분 AD하고 선분 CD하고 같잖아.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이라서 같은 거야. 그죠? 근데 선분 AD하고 선분 CM하고 같으므로 선분 CD하고 선분 CM하고 길이 같다는 얘기. 그죠? 그러면 이게 된다. 따라서 각 뭐가 되라? CMD하고 CMD하고 각 CDM하고 같아지는 거야. 맞지? 아? 어? AB랑 C야. AB랑 C지. AD는 지났어. AB랑 CD랑 같다. 그죠? 그 다음에 AB랑 CM이랑 같다. 그죠? AB는 AD는 왜 나왔어? 정신 차려. 이기재. 자, 그러면 AD하고 CM하고 길이 같은 거 맞지? CD하고 CM하고 길이 같은 거 맞아?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CMD하고 이제 CDM하고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선분 AD하고 뭐하고 선분 BC하고 평행이잖아. 이므로 각 ADM이랑
네. 각, CMD랑 같다는 얘기. 왜냐하면, 엇각. 와, 엇각 안 되었다.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엇각, 앞에 것도 엇각 세워야 된다. 당연하고 엇각. 됐죠? 따라서 우리는 뭐각이랑 뭐각 같은 거고, CDM하고, 아, CMD하고 CMD하고 같은 거니까, 요거하고 요거 같다는 얘기야. 각 ADM하고, 네, 각, 그, CDM이랑 같다는 얘기야. 이랑 같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요렇게 만들면 되겠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각, BAB. BAB는 E, 각, MAB. DAM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각, ADC. ADC는 E, 각, ADM. 이 된다는 얘기죠. 각 같은 거 설명했으니까. 기억? 예. 왜냐하면, 기억 때문에. 왜냐하면, 이음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면, 선본 이번에는 AB하고, 선본 BD하고, 평행이잖아. 이므로, 각 BAD 더하기, 각 ADC를 하면, 얘가 180도야. 근데, 이거 대신에 이각 DAM 써도 되고, 다음 이각 ADM 써도 된다, 얘가. 요게 180도. 따라서, 각 DAM 더하기 각 ADM이라는 것이 얼마? 90도라는 걸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삼각형 AMD에서 각 AMD라는 것은 우리가 180도에서 각 DAM이랑 각 ADM 더했는 거를 빼면 되니까 얘가 이제 90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완벽하지 설명이. 이게 바로 논리라는 거야, 논리. 손에 왜 문신했어? 훌륭한 학생이네. 문신도 하고. 문신이에요? 그래, 문신 안 해요, 그거? 문신 아니에요? 맞지? 그 아이가 자, 앉아지는 거 유성 세이프 아이펜으로 적은 거 아니야? 메인펜으로 적은 거 아니야? 컴퓨터는 괜찮아. 컴퓨터는 문신 아니. 컴퓨터는 잘 젖은다, 이거. 그, 자, 네이펜 이런 곳이 잘 안 젖은단 말이야. 문신이야. 문신. 오케이. 자, 넘어가자. 잠시만요. 기다릴게. 다 했어. 보자. 재밌지? 재밌지? 좋아. 재밌지? 대답했는데. 지금 한 번 안 나요. 강건. 왜 강건이? 아니, 강건은. 이름 또 강건이면서 왜? 아프냐? 나만이야. 이름이 약간 강건. 아. ABCD. 돼 있고, 지금. 여기에서 CD의 중점을 M이라고 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여기 1대2네. 그죠? P라는 점이 요선을 1대2라고 만들었네. 하나, 둘, 세 칸 만들었을 때 요 점을 P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AB랑 BC가 또 2대3이네. 그럼 여기 세 칸이면 여기 몇 칸이라는 얘기야. 똑같은 거 두 칸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요 각도의 크기를 구했네. 요렇게 선거가 요 각도 맞지? 딱 봐도 이제 무슨 느낌이야? 직각이 빙변이야. 뭐가? 선거면 선이 그으면 직각이 빙변. 마오에선 느낌 오지? 어? 느낌 오잖아. 그럼 여기를 길이를 2a라도 여 길이 얼마야? AB 길이 2A는 또는 BC 길이 얼마야? 3A. 문제에서 나와있어. 2대3이라고. 에? 이해돼?
그럼 요 한강 길이 얼마야? 요 3A니까, 전체 3A니까. 어, 한강 A지. 여기 2A지. 맞나? 그 다음 요건 중점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이 전체가 2A, 여기 삼각 길이 얼마야? A지. 여기 직각 길이 얼마야? 2A지. 직각이지. 그럼 여기 삼각형 ABP랑, 그 다음 삼각형 PCM이랑 두 개가 뭐래? 합동되는 거야. 맞아? 합동되니까 요각이랑 요각의 요변의 열변 길이 어떻게 돼? 같아지지. 맞아? 그 다음에 요각이랑 같지? 요각이랑 같지? 대응각이니까. 그제? 동그라미하고 X 다 몇 도인데? 90. 90도지. 남아있는 각도 몇 도야? 90도지. 얘 90도고, 이등변. 직각 이등변이니까 이 각도 몇 도야? 45도다. 이랬으면 되겠네. 깔끔. 이해돼? 네. 수업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자. 선분 AB 대 선분 BC. 자, 2대 3. 이므로 선분 AB를 2A, 선분 BC를 3A. 여기서 A는 0이 아니다. 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BA랑 3A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고, BP하고 BC의 길이가 뭐 1대 2라고 돼 있는 거니까, 우리 선분 BP 대 선분 CP가 BC. BC가 똑같지만 1대 2이므로 선분 BP의 길이가 A, 선분 BC의 길이가 2A 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분 CM이랑 선분 DM이랑 같으므로 선분 CM의 길이가 A 된다라고 설명까지 되겠지. 그러면 이번에 삼각형 ABP와 삼각형 PCM에서 첫 번째, 선분 AB의 길이하고 선분 PC의 길이 둘 다 2A로 하고, 두 번째, 선분 BP의 길이랑 BP의 길이랑 선분 CM의 길이가 A로 같고, 세 번째, 각 B랑 각 C가 90도로 같다. 따라서 삼각형 ABP하고 삼각형 PCM하고, 그죠? 두 개가 이제 SAS 합동이야. 이제 두 변 길이가 끼인 것 같은 거니까. 지금 나왔으니까 뭐 RH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빅뱅 같은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거에 의해서 선분 AP의 길이랑 선분 PM의 길이가 같다. 그죠? 대응변. 이라서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각, CPM. 이랑 각, PAM. 이랑, 대응각이라서 같다. 이렇게 이제 각이 같다는 거 설명할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 ABP에서 각 PAB 그죠? 뭐 이상한데? PAM 이게 이상한데? PAP인데, 그죠?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 거기까지 못 썼어. 어이. 어이. 왜 다 썼는데 얘기 안 했네? 문제인데? ABP에서 각 그 PAB. PAB 더하기 뭐하고? 각 그, 우리가 나와 있는 APB 두 개 다 얼마 된다고? 90도다. 맞아요? 원하면 MX 다 90도라고. 근데 요 PAB 대신에 뭘 써야 된다는 얘기야? CPM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각 CPM 더하기 각 APB가 요 90도 된다는 말이겠지. 오케이? 얘들아, 요거 요 조건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만들어주면 되네. 오케이. 그러면 각 삼각형 APM에서 따라서 각 APM은 180도에서 여기 두 개만 빼는 거거든. CPM이랑
각 A, P, B 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90도입니다, 설명이. 그죠? 그러면, 선분 AP랑, 선분 PM이랑 같고, 각 APM이 뭐? 90도. 이므로, 각 우리가 PMA랑, 각 PAM이 180도 빼기 90도를 2분의 1에는 45도 된다, 설명이. 됐나? 이걸 하면 되니? 자, 그 다음에 33쪽에 5번. 확인 날. 5번. 그, AB가 100cm. 평행사면 ABCD에서 점 P는 점 A에서 B까지 매초 5의 속도로 가는 거고, 점 Q는 C에서 출발해서 매초 8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P가 점 A를 출발한 지 6초 후, 점 C가, 점 Q가, 점 C에서 출발한다면, 점 Q가 출발한 지 T초 후, AQ하고 PC가 평행되는지를 구해라, 이 말이네. 자, AP하고, AQ하고 PC하고 평행해진다는 얘기는, 사각형 APCQ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평행 사변형 된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AQ의 길이하고, IQ하고, PC하고 평행이 된다면, 사각형 APCQ가 뭐 된다는 얘기냐고. 평행 사변 된다고. 왜냐면 AP하고 CQ가 이거 길이 같으니까, 나머지 두 개가 평행 된다는 얘기, 평행 사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APCQ가 평행 사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조건 다섯 가지가 있잖아. 아예 두 개가 평행하든지, 그냥, 두 쌍이 평행하든지. 아니면 뭐가 되면 네 개 다 길이가 같든지, 그치? 아니면 두 쌍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 하든지, 맞나? 그다음 두 대각의 크기가 같든지, 그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든지, 또는 마지막으로 한 변의 길이와 그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평행하고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을 때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중에서 여기는 뭘 써야 될까? 그치, 마지막 거 써야겠지. 그러면 이제 평행은 AP하고 CQ가 평행은 돼 있잖아, 이미. 그럼 AP하고 CQ가 뭐 되면 되는 거야? 그치, 이제 길이 같으면 된다고. 그럼 이제 길이 같으면 평행 사변형 되기 때문에 이제 PC하고 AQ하고 평행해진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지. 선분 AP하고 선분 CQ하고 평행이므로 선분 AP랑 선분 CQ가 같으면, 그지? 사각형 APCQ가 평사다. 따라서 선분 PC하고 선분 AQ가 어떻게 병행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맞나? 그러면 이제 AP하고 CQ의 길이가 같게 되게 만들어주면 이제 끝난다는 얘기인데, 근데 점 P가, 점 Q가 출발한 지 T초 후 선분 AP의 길이는 어떻게 돼? P는 6초 먼저 출발했잖아. 근데 1초에 얼마까지 움직인다 했어? 1초에 5cm 움직였잖아. 몇 초 동안 움직인 거야? T초 움직인 거잖아, 얘들아. 뭐가? Q가 출발한 지 T초야. 근데 P는 몇 초 먼저 출발했어? 6초 먼저 출발했잖아. 그럼 몇 초 움직인 거야? T 플러스 6초 움직인 거야. 먼저 출발했다고. 네. P가 출발하고 6초 있다가 Q가 출발한 거라고. 여기에 T초 출발한 거라고. 얘네, 그럼 Q가 출발한 지 T초 후에 P는 몇 초 동안 움직였다고? T 플러스 6초 동안 움직였다고. 그럼 1초에 몇 cm씩 움직인 거야? 5cm씩 움직인 거잖아. 그제?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 돼? 5에다가 t 플러스 6초 된다, 6 된다 말이야. 그죠? 단위는 cm겠지. 이거 얘네? 1초에 5cm 움직이면 2초에 10cm, 3초에 15cm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T초는 15T 움직였는데 T초가 T 플러스 6초니까 5 곱하기 T 플러스 6인 거라고. 이해되나 이거? 그 다음에 3번 이제 더 쉬운 거 CQ의 길이는 뭐가 돼 그러면? 1초에 몇 초씩 움직였어? 몇 cm씩 움직였어? 8cm씩 움직였지? 1초에 8cm씩 움직였잖아. 그럼 몇 초 동안 움직였어? 아니 아니 몇 초 동안 움직였냐고. T초 움직인 거잖아. 그러면 길이 몇 cm 돼? 8T 되는 거야. 어 잘하네. 이해되나 이거? 어? 여기 다 2cm겠다. 어.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게 AP하고 CQ하고 같은데 찾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선분 AP랑 선분 CQ랑 같다 해서 5에 T 플러스 6은 8T 된다. 5T 플러스 5, 6, 30이지? 어, 8T 된다. 그러면 3T가 얼마 된다? 30 된다. T는 뭐 된다? 10 된다. 몇 초 후야? 10초 후에 예, 이렇게 된다. 따라서 10초 후 선분 PC하고 선분 AQ가 평행해진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네. 이렇게 됐어요? 7번 7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나와있다. 그지? 자 읽어보자. 한 각이 90도인 평행사변형. 평행사변에서 한 내각 90도 만들면 나머지 내각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90도 되잖아. 왜냐면 이렇게 있네. 평사인데 얘 90도야 이거. 그럼 이거랑 이거 더하면 몇 도 돼야 돼? 90도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 뭐 돼? 90도 되잖아. 어? 아 이거 두 개 더하면 180도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가 90도니까 남아있는 게 90도니까 90도 90도 된다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90도에 90도 되잖아. 그럼 4개 다 같아지니까 직사각형 내는 거 하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답부터 알려주면 5번 안 되는 것만 설명할 거야. 5번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에 각각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을 말을 보다 이거거든. 그게 무슨 도형인지는 몰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대각선 두 개가 길이 같대. 여기로 같대. 그럼 여기하고 여기 중점들 다 연결했던 얘기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개 연결하면 뭐랑 같아? 이거의 절반이잖아. 이 길이 2A라고 하면 이 길이가 뭐 된단 말이야? A 된다고. 오케이? 중점 연결한 거. 마찬가지야. 이쪽도. 여기가 2A니까 여기가 뭐가 돼? A 된다고. 그치? 근데 대각선 길이가 됐으니까 여기 길이 2A잖아. 그럼 여기 연결하면 이게 뭐야? A 되잖아. 그럼 여기도 이까지 길이가 뭐 되는데? A 되잖아. 그 네 명 길이 다 같아지잖아. 그럼 무슨 도인데? 말은 못 된다고. 그래서 답이 뭐야? 2번하고, 아, 1번하고 5번이 답이야, 답 두 개니까. 이해돼? 나머지 거 안 되는 거 설명해보자, 이 말이야. 오케이? 자, 3번, 아, 2번 안 되는 거. 자, 2번은 뭐야?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등변 사다리 꼴은 정사각형이다. 돼, 안 돼? 자,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등변 사다리 꼴. 자, 내가 만들어 볼게. 등변사다리꼴처럼 생겼잖아? 그죠? 근데 여기 90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라 볼 수 있나 없나? 안 되지. 발레라 발레. 알겠어?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발레라고 쓰면 되겠지. 카운트 이제부터 3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은 마른 모두. 마른 모두. 등변사다리 꼴이야, 나 문제에서? 3번에? 응, 등변사다리 꼴도 맞네. 이렇게 생겼었잖아.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 꼴이 마른 모두. 이거 마른 뭐야? 아니잖아.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 꼴이잖아, 이거. 마른 뭐 아니거든? 그래, 틀림. 이것도 커트리 되고. 오케이? 4번. 원래에서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등변사다리 꼴. 두 쌍의 대각의 크기. 맞나? 아니다. 아,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뭐네? 이건데,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이야. 등변 사다리꼴 정의가 뭐야? 둔밑가의 크기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이라 하거든? 이 두 개 같아. 근데 지금 뭔데? 문제에서 대각의 크기가 같다 했어. 그럼 이 각이랑 같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이 각이랑 같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두 개 평행하잖아.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몇 도 돼야 돼? 180도 돼야 되나? 그럼 이 두 개가 되는데 180도인데 이거랑 이거랑 합고 이거랑 이거랑 아 이거랑 이거 같은 게 이 두 개 같다는 얘기야. 그럼 한계가 몇 도라는 얘기야? 50도야. 50도. 50도? 50도였다. 무슨 도형대?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된다는 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8번. 자, 그 다음에 8번 보자. 자, 8번을 보시면 A, B, C, D가 정사각형이다, 그죠? A, B, C, D. 자, 요렇게 선거제, 요렇게 선거제 있어서 여기 P다, 그죠? P라는 거는 일단은 문제에서 정사각형 ABCD고 BQ하고 QD의 길이 B가 2대1이 되어있네. 요게 2대, 1대는 여기 Q라는 지점이 있었고, Q라는 지점이 있었고, 지금 BPQ. 아닌데? PBQ. PBQ의 넓이를 구해라, 이 말이야. 이 넓이. 요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맞아요? 네, 지금 한 배리기가 1인 정사각. 이거 너무 쉬운데? 소설도 안 할 거야. 요 넓이 지금 여기 1이고 여기 1이라며. 그러면 얘들아, 사각형 ABC의 넓이, 아, PBC의 넓이 얼마야? 사각형 PBC의 넓이 얼마냐고. 2분의 1이잖아. 네.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높이 1이니까. 네. 맞아? 2분의 1이야. 근데 얘하고 얘 평행하잖아. 네. 얘 1대 2였잖아. 요 정도면 돼. 1대 2라고. 요 넓이가 지금 2분의 1이었으니까 요 넓이는 뭐겠노?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때리면 되겠네. 밑변의 길이가 넓이 되니까 높이가 될 거니까. 이해돼? 네. 그럼 다음 보여. 6분의 1이겠네. 엄청 간단하다. 여기? 넘어갔어. 9번 보자. 자, 9번 보니까 문제에서 다음 그림은 넓이가 48인 뭐가? 평행사회형 ABCD하고 육합형 ABCDEF를 각각 그린 것이다. 그죠? 근데 일단은 뭐 넓이가 48인 저 이면 아 평행사변형 ABCD와 뒤에 있는 것도 넓이가 48인가? 오케이. 그럼 뭐 그렇게 돼 있어.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 말인데 일단은 상황이 무슨 어떤 상황이냐면 평행사변형과 정육각형이 내부에 선분 CG 위에 G하고 H는 뭐라고 되어있는 문제였어? 각 변의 중점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렇게 선거가지고 P라는 점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다. 이미지점 P를 잡아가지고 그 두 개를 더하면 얼만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일단 첫 번째 앞에 나와있는 평행사변형부터 하자. 얘가 ABCD 이렇게 여기가 G인데 얘가 중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H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선거져 있고 여기 이미지점 P가 있어서 이렇게 선거져 있는 거야. 이 넓이하고 이 넓이 더하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야. 됐어요? 그래서 만들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네 개의 도형의 넓이의 합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하면 돼. 선거면 돼, 그게. 이렇게.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어때? 같이?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어때? 같이?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평행사변형 내부에 정확히 찍었을 때, 오케이? 정확히 찍었을 때, 요 삼각형, 마주보고 있는 두 개 넓이하고 마주보고 있는 두 개 넓이의 합이 어때? 같다고 돼 있지.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쪽 두 개 넓이가 뭔데? 전체의 몇 분의 몇이야? 이거랑 같으니까, 그죠?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럼 요거하고 요거 넓이가 2분의 1이라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럼 이 동그라미 더하기 이 세모가 뭐란 말이야? 너희들 48이니까 24란 얘기잖아. 그제? 근데 우리가 동그라미 한 개하고 세모 한 개만 필요한 거니까 동그라미하고 세모 더하면 얼마인데? 11 된다는 얘기야. 아, 12 된다는 말이야. 그죠? 무슨 얘기 하겠나?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두 개 더하면 12야. 이해돼? 그렇게 설명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 A, B, C, D가 평사다, 그죠? 평사이므로 삼각형 P, A, B 더하기 삼각형 P, C, D는 삼각형 P, A, D 더하기 삼각형 P, B, C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2분의 1 사각형 A, B, C, D 된다는 얘기야. 요 값이 얼마 된다는 얘기야? 얼마? 24가? 24 제곱센치 된다. 예쁩니다. 오케이? 그런데 선분 AG하고 선분 BG하고 같다. 이므로 삼각형 PAG, PAG랑 삼각형 PGD, 아니다. PGB랑 같고, 그다음 선분 CH랑 선분 DH랑 같다. 이므로 삼각형 PCH 땅 삼각형 PHD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같다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PAB 더하기 삼각형 PCD는 이 삼각형 PAD, PAG 더하기 이 삼각형 PCH 라고 써도 무관하다. 얘가 24제곱센치. 따라서 삼각형 PAG 더하기 삼각형 PCH는 얼마? 12제곱센치다. 이렇게 온 거야. 첫 번째 문제에 앞에 있는 것들을 해결했던 얘기.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요. 두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BCGF의 넓이를 잡아야 돼. 넓게. 잘했어? 자, 육각형인데, 육각형이잖아? 이렇게 됐다고. 자, 여기에서 A, B, C, D, E, F, G, H라고 했는데 여기 선 꺼져 있고 여기에 선 꺼져 있는 거는 같아. 그죠? 네, 요 넓이를 합을 구해야 하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이 전체 넓이가 48이라는 얘기야, 전체가. 육각형 전체가 48이야. 오케이.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를 생각을 해야 돼. 여기 얼마야? 이동이 무슨 도형이야? 길이가 5평에서 평사야. 사실은 직사평이라고 쓸 수 있고. 알겠어? 근데 일단은 뭐 어쨌든 그래. 근데 봐봐. 여기에 이제 정 가운데점을 가져오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여섯 개의 도형의 넓이가 전부 다 어때? 같아. 정삼각형 여섯 개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넓이가 나와. 그러면 전체 넓이가 지금 몇이랬지? 48이었으니까 요 정삼각형 한 개 넓이가 얼마야? 응? 요 한 개 넓이 얼마야? 나름 6으로 나오면 되잖아. 6 8 48이잖아. 8이라고. 요 한 개 넓이가 8이라고. 오케이? 근데 아까 요 도형이 무슨 도형이랬어? 정식 사각형이라 했잖아. 그러면 요 넓이가 8이니까 요 넓이도 똑같이 얼마 돼? 얼마 돼? 8. 그죠? 여기가 또 8이 됐으니까 요 넓이는 또 어떻게 돼? 8. 요 넓이는 또 어떻게 돼? 8 된다고. 8이 몇 개야? 4개 있는 거다. 맞나? 그럼 얼마야?
32. 48, 32야. 됐어? 그럼 32인 상황인데, 방법은, 그 다음에 방법은 뭐야? 이 지금 사각형 BCEF가 32인 거 설명하고 나면, 여기 P 찍혀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앞에 있는 이 방법이랑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제? 그럼 여기가 지금 32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선거갖고, 이렇게 선거갖고, 요거 두 개 된 거랑, 요거 두 개 된 거랑 같단 말이야. 그제? 그러면 두 개 더 있는 게 얼마야? 16 될 거 아니야. 그제? 근데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같고,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다고. 그제?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 있는 건 얼마겠어? 8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나? 그래서, 두 번째 더 있는 거는 8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네, 이렇게 설명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 가운데 점이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정육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교점을 O라 하자. 그제? 그러면 대각선에 의해 나누어진 여섯 개의 도형은 서로 합동이다. 그제? 그러면 삼각형 OBC의 넓이가 6분의 1 곱하기 얼마? 48. 그래서 얼마 되나 아까? 6, 8, 48이가? 8제곱센치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근데, 사각형, PCEF, BCEF, BCEF가, 평사다, 그제? 평사까지만 돼도 되기 때문에, 나름, 직사도 되지만, 평사까지만 돼도 조건 다 만족하니까, 평사이므로, 사각형, BCEF는, 삼각형 OBC의 4배 된다. 해서 48, 32제곱센치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1과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 BGP 더하기 삼각형 PEH PH는 그죠? 뭐야? 사각형 BC EF의 넓이에 처음에 몇 분의 1 한다고? 2분의 1 하고 거기다가 또 몇 분의 몇? 2분의 1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가 얼마 된다고? 8제곱센치 된다라고 설명 끝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는 4개 다 더했는 거니까 8하고 12하고 됐으니까 20이 답이야. 4개 다 더했어요. 이 2개하고 앞에 거 2개하고 더했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I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12 더하기 8에서 20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풀면 되겠네. 됐니? 복잡해. 13번. 자, 13번 볼게요. 13번은 그 사각형 A1, B1, C1, D1의 내접하는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내접하는 원을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해가는 과정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A9, B9, C9, D9의 넓이가 4일 때 제일 처음에 있던 넓이가 얼마인지를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걸 봐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13번에 자, 한 개만 해보면 나머지 거 다 나와요. 정사각형이잖아. A, B, C, D거든? 근데 지금 원을 이렇게 그린 상황이잖아. 그지? 오케이? 그린 상황인데, 그 다음 게 A2가 이렇게 된다 했거든? 오케이?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야. 근데 이 넓이랑 무슨 넓이랑 똑같겠어? 이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다 똑같아. 오케이? 그럼 뭐라고 똑같겠어? 이렇게 생긴 것도 똑같겠지. 이해돼? 두 번째에 있는 거랑 이거랑 지금 노란색이랑 똑같다고 넓이가. 오케이? 그럼 이 두 번째 넓이는 첫 번째 넓이에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면 사각형 A2, B2, C2 여기 A2, B2, C2잖아? C2, D2를 몇 도? 45도만큼 매진시켜 45도 회전시키면 이제 위의 노란색 A1, B1, C1, D1이네 처음에 노란색 정사각형의 정사각형과 같다. 정사각형과 같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지. 사각형 A2, B2, C2, D2의 넓이는 2분의 1 된다고. 사각형 A1, B1, C1, D1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 A3, B3, C3, D3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 전에 있는 것에 뭔데? A2, B2, C2, D2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원래 있던 게 뭐에 있어? 요만큼이니까 이게 뭐가 돼? 2분의 1의 제곱의 사각형 A2, B2, C2, 아, sorry. A1, B1, C1, D1이다. B1. 이렇게 된다고. 무슨 얘기 알겠어? 요거 대신에 요거 갖다 쓴 거라고, 다시. 그럼 2분의 1 생긴다, 얘가. 그럼 2분의 1씩 계속 생긴다는 얘기겠지. 하나 딱딱딱 하면, 사각형 A9, B9, C9, D9의 값은, 자, 봐봐. 2일 때, 자, 2를 구할 때 2분의 1에 1제곱 됐고, 3을 구할 때 2분의 1에 제곱 됐다, 얘가. 9를 구할 때 2분의 1에 뭐겠어? 8제곱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사각형 A1, B1, C1, D1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각형 A1, B1, C1, D1은 2의 8제곱 곱하기 사각형 A9, B9, C9, D9가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2의 8제곱 곱하기 2가 얼마나 했어요? 문제에서 4라고 했나? 4. 그럼 2의 10제곱이다, 그지? 그래서 처음 24겠네. 제곱 센티미터. 요래 풀면 얼마나 하겠지? 자, 이해돼요? 오케이?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거는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하지. 16번부터 하면 되겠네. 35쪽까지부터 하면 되겠네. 다음 거 다 했나? 응. 다 잤어? 숙제를 한번 찾아봐줄게. 수법! 복대는 뭐예요? 당연히 30쪽부터 방금 배웠던 35쪽까지 최상위 들어가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0쪽부터 42쪽까지만 할게요 오늘. 풀이를 다 못해가지고 요정도까지 해야지. 다음 거 다 풀이하고 또 다음 거 다 넘어가지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